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으로 1,500여억 원의 복구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440여억 원이나 예산이 부족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특히 지진 다발 지역인 동해안 양산 단층대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진 대책 수립을 위해서도 국토비가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5.4의 포항 강진으로 아파트와 주택 등 사유시설 3만여 곳이 부서지고 살 곳을 잃어 오갈 데 없는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이 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죠. 불안해서 이거 들어가지 못하고 나도 지금 이삿짐이 날르고 있어요. 지금. 유례 없는 강진 피해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무총리까지 잇따라 포항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여진 걱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진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 약속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 지진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와 경북도가 지원을 확정한 예산은 1,091억 원으로 71% 수준에 그쳐 445억 원이나 복구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공시설 보면은 기재부 협의를 끌어서 국가 확보되면은 바로 항구 복구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가운데 학교 시설 복구 예산이 3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상하수도 시설, 공공 건물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재난지원금 309억 원도 현장에서는 집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경북도 차원의 지진 방재 관련 연구와 중장기적인 지진 정책 수립도 시급한 과제지만 아직까지는 관심 밖입니다.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봐도 지진 관련 방재 예산은 6억 4천여만 원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지진 연구 예산 확보 그리고 방재 연구 시설 장비 보완 그리고 정책연구기관 설립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포항 강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전폭적인 복구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